이처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영상 콘텐츠를 즐기고 있죠. 그러니 미디어 산업도 붕일 것 같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미디어 산업 관계자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 광고 매출 감소가 있고요. 물가 및 임금 상승을 통해서 제작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디어 산업분의 워크플로우를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AI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해서 앞서 말씀드린 해당 업계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하거나 새로운 돌파구를 제안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IT 업계는 변화가 빠르고 또 경쟁이 치열한 산업 분야 중 한 곳이죠.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테크 이그잼과 함께 다양한 IT 관련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흥미롭게 IT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테크 이그잼과 함께하는 IT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오늘 테크 전문가 정진호, 김승용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디어 스페셜팀 정진호입니다. 스페셜팀은 AWS 미디어 서비스와 함께 방송 미디어 기술의 클라우드 제공과 구성을 드리고 있는 팀입니다. 네, 텔코 미디어 비즈니스 그룹의 김승용입니다. 텔코 미디어 비즈니스 그룹은 텔코 및 미디어 산업 분야의 고객사를 지원하고 적합한 오퍼링을 기획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의 낙은 어떠신가요? 퇴근 후에 집에서 이 OTT나 유튜브 시청하시면서 휴식을 만끽하는 거, 그게 바로 하루의 소소한 행복이죠. 이처럼 영상 콘텐츠는 우리의 일상 속의 작은 낙이자 동시에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미디어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관련된 테크 전문가 두 분을 모신 겁니다. 먼저 최근 이 미디어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내해 주시죠. 최근 미디어 트렌드를 살펴보면 변화의 속도와 방향이 얼마나 놀라운지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 서비스는 기존의 TV와는 다른 방식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빠른 정보 소비를 선호하는 MZ세대 사이에서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쇼폼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기도 했고 여기에 실시간 소통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트위치나 유튜브 라이브와 같은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가 대세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 제공은 미디어 소비를 더욱 개인화된 경험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디어 기술의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의 행동과 요구에 맞춰 새로운 방식으로 콘텐츠를 소비하고 상호작용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영상 콘텐츠를 즐기고 있죠. 그러니 미디어 산업도 붕일 것 같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미디어 산업 관계자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주요 이슈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 광고 매출 감소가 있고요. 물가 및 임금 상승을 통해서 제작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OTT 시장 성장과 함께 변화하는 콘텐츠 소비 행태도 변화되고 있고 쿠팡 플레이, 티빙과 같은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 및 유료 구독 서비스 출시하는 방향으로 수익 개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추가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매출의 감소는 특히 전통적인 방송사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이와 동시에 디지털 광고로의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지만은 경기 불황은 해당 시장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으로 콘텐츠 제작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고품질 콘텐츠 제작에 있어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일부 제작사는 이로 인해 예산 조정이나 프로젝트 축소를 고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추가로 제가 좀 설명드리자면 OTT 서비스의 성장으로 인해 콘텐츠 소비 형태가 급격히 변화되고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TV 시장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기업들은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전략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AI, VR, AR 등의 기술 발전으로 메타버스 환경에서 콘텐츠 제작이라 AI를 활용한 콘텐츠 추천 시스템 등이 점차 보편화되고 소비자들에게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을 잘 들어봤습니다. 최신 방송사들이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를 출시하는 이유가 광고 매출은 감소하는 반면 제작비는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현 시점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익 개선을 추구하기 위한 어쨌든 방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테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미디어 산업군의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네. 저희는 미디어 산업군의 워크플로우를 파악하고 적세적소에 AI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해서 앞서 말씀드린 해당 업계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하거나 새로운 돌파구를 제안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디어 산업군에 AI나 클라우드를 도입할 수 있다는 말이 참 흥미로운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를 위해서는 먼저 미디어 산업군의 진행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고 각 프로세스에 따라 어떻게 솔루션을 제안드릴 수 있을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디어 산업은 크게 분류하면 세 가지 프로세스로 첫 번째는 기획, 두 번째는 제작, 세 번째는 마케팅 및 유통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디어 산업군의 주요 이슈 중 하나가 제작비에 대한 증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작 과정을 세분화하여 그 단계별로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네, 담당자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작 과정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방송의 촬영이나 편집 이런 걸 의미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제작 과정이 길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 제작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작 기간을 단축하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안에 대해 미디어 산업군과 관계자라면 주목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제작 과정을 각 세부적인 과정으로 분류하고 각 과정에서 AI 또는 클라우드 등 적합한 솔루션 도입을 통해 기존의 어려움들을 해결 또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좀 전에 안내해 주신 이 미디어 워크플로우의 흐름에 따라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촬영 단계에서 DX 혁신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올해 파리 올림픽에서 삼성이 핸드폰으로 실시간 중계했다는 기사를 좀 보셨을까요? 네, 뉴스를 통해서 본 것 같습니다. 아, 네. 과거의 그 방송 중계 방식에서는 고가의 전문 카메라, 스위처, 인코더,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크 방송 장비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 장비들을 통해 촬영된 영상은 중계차나 현장 스튜디오에서 편집된 후 방송국으로 전송되어 송출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장비의 무게와 크기 때문에 여러 개의 장비 캐리어가 필요했고 현장에서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기반으로 변경될 경우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클라우드 상에서는 영상 데이터의 저장, 편집, 그리고 송출까지 모두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처럼 수십 개의 장비 캐리어를 들고 갈 필요가 이제 없어진 것이죠. 네, 저도 이제 출장 촬영을 가면은 이 감독님들이 이 장비 들고 가시는 거 정말 골치 아픈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럼 이제 지방 촬영이나 또 해외 촬영을 갈 때 촬영 장비 캐리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제작비 감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이외에 또 다른 장점이나 강점이 있을까요? 네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통해 편집 실시간으로 촬영 영상 소스를 편집실이 아니어도 인터넷이 가능하면 어느 곳이든지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급박하게 촬영하고 편집을 해야 하는 일정이라면 제작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좀 이렇게 촬영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좀 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마침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있는데요. 클라우드에서 영상을 편집하고 송출하는 과정에 대해 메가점 클라우드가 지난 7월 제주에서 진행한 미디어 세미나의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세미나는 제주에서 열렸으며 현장에 참석한 고객들과 세미나 과정을 촬영했고요. 촬영된 영상 데이터는 카메라와 연결된 무선 송신 장비를 통해 미리 구성된 클라우드 저장소를 통해서 즉시로 업로드되고 이후에 서울에 있는 영상 편집자가 클라우드에서
영상 편집을 에디웍스를 통해서 진행했고요. 간단한 자막과 배경 이미지를 포함한 3분에서 5분짜리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편집된 영상은 다시 제주 세미나 현장에서 바로 시청할 수 있었는데요. 이 과정을 간략하게 구성도로 표현한 장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촬영된 영상 데이터는 인터넷 연결을 통해 즉시 클라우드의 서버로 업로드 되고요. 클라우드에서 영상을 실시간으로 인코딩, 편집 또는 가공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자막과 같은 추가 요소가 삽입되거나 색 보정 등 영상 편집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처리가 된 영상은 클라우드에서 CDN을 통해 바로 송출하게 되며 송출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또는 IPTV와 같은 다양한 플랫폼으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송출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CMS를 통해 방송 시간 편성도 가능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부가적으로 또 답변을 드릴게요. 이처럼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은 물리적 장비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고 대부분의 처리를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클라우드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현장 장비가 크게 줄어들고 간편한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만으로도 고품질 영상 송출이 가능해집니다. 인코더나 스위처, 서버, 데이터 저장을 위한 대형 스토리지 장비를 가져갈 필요도 없습니다. 현장에는 간단한 촬영 장비와 인터넷 연결 장비만 필요합니다. 또한 후반 작업을 위해 중계팀이 방송국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간이나 장비 운반, 설치, 유지보수 등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시간적으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의 저장과 또 영상 데이터의 이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 편집 단계에서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디어 산업군의 관심사 중 하나가 제작비라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제작비 때문에 최근 드라마보다 예능 제작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찰 예능의 경우 약 100대에서 많게는 300대의 카메라가 투입되기도 합니다. 아니, 100대에서 300대면은 이 수백 대 촬영본을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영상을 다 봐야 되는데 이 영상 길이만 해도 엄청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네. 과거에는 방송 작가분들이 현장에서 출연진의 멘트와 행동을 미리 체크해두고 편집하는 방식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AI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를 도입하면 영상의 러닝 타임이 길더라도 타임라인별 등장인물과 특정 행동의 키워드만 추출해서 필요한 장면을 빠르게 검색 및 편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업로드된 영상 데이터를 AI를 통해 고성능 데이터 처리와 자동 분류를 이용하여 수집된 대량의 영상을 자동 분석, 출연진이 등장하는 장면을 분류하고 고유명사나 특정 키워드가 등장하는 장면을 자동으로 태그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출연진의 이름이나 특정 장소 이름이 포함된 장면들이 자동으로 인식되고 분류되어 필요한 클립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AWS에서 제공하는 아마존 레코그니션은 머신러닝 기반으로 이미지를 분석하고 인식된 얼굴의 특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AI 서비스입니다. 이미지나 동영상에서 얼굴을 감지하고 각 얼굴에 대해서 감정, 그러니까 행복이라든지 슬픔, 분노 등에 대해서 또는 연령대에 대한 성별, 안경 착용 여부라든지 눈과 입의 상태 등의 특성을 분석합니다. 또한 특성적인 얼굴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하고 새로운 이미지나 동영상에서 동일한 얼굴을 인식하거나 여러 이미지 간의 얼굴을 비교하여 동일한 인물인지 아닌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했던 예능의 사례를 통해 설명하면 몇백 대의 카메라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출연진의 얼굴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각 출연진별로 영상을 분류하거나 특정 출연진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자동으로 태그하기도 하고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출연진별로 영상을 체계적으로 분류한다면 기존의 편집 시간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편집할 때 편리할 것 같습니다. 정말 엄청난 기술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 기술 말고 또 다른 기술적인 혁신을 좀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네, 앞선 내용과 이제 비슷한 것인데요. 예능 방송 편집을 하다 보면 참고 자료로 그 과거에 방영된 뉴스나 드라마, 예능 장면을 중간중간에 이제 참고 영상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부터 최근까지 방송에서 유재석 씨와 박명수 씨가 함께하는 그 댄스 장면 클립 모음이 필요하다고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한도전과 같이 인기가 많은 장기 예능은 회차가 500회가 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막내 PD분과 그 작가분께서 모든 영상을 다 보고 찾아야 하는 것은 약간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해당 클립을 찾기 위해서 당연히 많은 시간이 또 필요하겠죠. 네, 하지만 이건 역시 AI를 도입하면 편집이 완료된 영상의 인물, 음성, 자막을 텍스트와 키워드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좀 추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모든 장면에서 음성 인식 모듈을 통해 출연자들이 말한 대화를 텍스트로 변환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캡션을 자동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중 출연진이 동시에 대화하는 복잡한 상황에서도 화자분리 기능을 통해서 출연자별로 대화 내용을 구분해서 처리해서 영상 속의 대화나 중요한 대사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막의 내용이 별도로 SRT 파일로 생성되기 때문에 예능 화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막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와 KT 스칼라이프에서 함께 구성해서 제공하고 있는 AI 프리뷰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를 이용할 경우에 업로드된 영상에서 자막을 추출해서 따로 파일을 생성할 수 있고 장면 단위로 캡션을 자동 생성해 줄 수 있습니다. AI 프리뷰어는 높은 수준의 음성 인식률을 자랑하고요. 장면 단위로 캡션을 자동 생성하고 영상 속 고유 명사와 텍스트를 정보로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OCR 기반의 장면 텍스트 인식 기술을 통해서 텍스트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출연진이 들고 있는 팻말에 적힌 문구라든지 배경에 표시된 장소 이름 등 자동으로 감지하고 이를 메타 정보로 기록, 특정 텍스트가 등장하는 장면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처럼 AI를 통해서 카메라에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가편집된 작업을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막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어 최종 편집 단계에서도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AI 서비스의 도입으로 굉장히 편집이 효율적이고 아주 편리해진 것 같은데요. 이 편집 단계에서 또 도입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술적인 혁신도 궁금하거든요.